저 풍수지리 해달라고요? 이 뱀띠는 애매해요. 나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.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화분이 죽지 않게 유지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침실에 물을 두면 안 좋대요. 모르겠어요. 그렇게 나와. 아, 어렵다. 오히려 2021년도가 나 녹는 삼재죠 네. 지금? 네. 나가는 삼재라고 다들 표현을 네, 나는 삼재 네. 나는 삼재 네,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닭띠, 소띠, 뱀띠 분들 네. 네, 딱 이분들이에요. 네. 이분들이 2021년도에 뭐 두고 사면 좋은 물건들 저 풍수지리 해달라고요? 죄송합니다. 풍수 할아버지 죄송합니다. 봐주신 할아버지 삼재풀이를 하지 않고 가잖아요? 네. 그러면 내 후년에 내 음력 생일날 나가는 거예요. 19년도 네. 드는 삼재죠. 네. 2020년도란 말이야. 네. 2021년 네. 이렇게 해서 드는 삼재, 묵는 삼재, 나는 삼재란 말이에요. 이러면 네. 삼재 딱 끝났는데? 라고 하지만 삼재를 안 풀었어. 그죠. 이 다음 해에 내 음력 생일 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. 그 전날까지 생일이 12월이면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. 저 같은 사람 일단은 이 띠를 위주로 해드릴게요. 네. 전체적으로 이제 금전 흔들게 하려면 네. 노란색이 좋아요. 노란색이나 금색이 들어간 거. 네. 이제 보통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 많이 하시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. 모란 있죠. 아 모란. 모란에 노란 모란 그림이 있어요. 갑자기 지금 모란 꽃이 나왔는데. 네. 선생님 그 명패가 지금 꽃 대신이라는 명패를 네, 꽃 대신. 사용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어떤 꽃이에요? 저 모란인데 저는 붉은 모란. 빨간 모란. 홍 모란. 아. 네, 붉은 모란. 빨간 모란이에요. 그러면 금전은 운은 없는 거 아니에요? 아 뭐예요? 노란 모란이. 모란 꽃을 그림으로 된 게 있어요. 그런 거를 네. 구하셔도 좋고 네.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과하면 안 돼요. 집안에 네. 위치를 잘 보고 해서 액자로 그림을 그려주잖아요? 네. 그러면 여기 약간 빈 공간 있게 하얗게 해서 여기를 금테가 얇게 있는 액자가 아 비싼 액자네. 몰라 이거 아까 그냥 혼자 이렇게 그런 거 약간 비싸지 않나요 선생님? 아니 꼭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. 맞아요. 그렇게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요. 네. 이거는 어떤 분이든 상관계가 없이 그죠? 제가 뽑아드린 거 네. 거실이든 위치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. 그거는 하나하나 짚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네. 닭띠신 분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 침실에요. 네. 그리고 금 두꺼비가 맞으시는 분도 있고 네. 부엉이가 맞는 분도 있어요. 네. 근데 사실 점을 봐야지 뭐를 두라고 나오기는 해요.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. 침실 은장한테 이따만한 거 갖다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이 부엉이는 맞으시는 분들이 닭띠 중에서도 특별히 좀 있어요. 왜냐 밤에 활동할 같이 아 상생 그렇게 잘 맞는 경우가 또 있고 네 그런데 이 어떤 크기 어떤 네.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. 소띠이신 분들은 네. 어차피 이 삼재이신 분들은 사실은 띠로는 합이에요. 합이 맞는 궁합이에요. 닭띠, 소띠, 뱀띠. 닭인데 황금색의 닭이죠. 꼭 금이 아니어도 돼요. 네. 황금 닭. 네. 근데 크기가 중요해. 너무 과하게 클 필요 없다. 그러니까 항상 크기를 잘 생각해야 돼. 이 뱀띠는 애매해요. 네. 저 뭐 나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. 진짜요? 지금 아까 뱀띠 얘기하는데 화분 이 나오는데 화분이 사람마다 다르고 네. 근데 여기다 물을 주고 태양을 쏘여줘야 되잖아요. 네. 침실에 물을 두면 안 좋대요. 모르겠어요. 그렇게 나와. 아 어렵다. 오히려 뱀띠분들은 그냥 자세요. 그냥 잘 자고 그리고 침실은 사실 네. 금전 들어오고 몸이 우리가 편안하려면 침실만은 좀 어두우신 게 좋아요. 집안에서 유일하게 좀 안막도 쳐놓고 그러시는 게 좋아요. 안정되게 주무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침실인데 이렇게 원룸이야 문이 들어와서 바르면 여기를 살짝 좀 가려주시는 게 금전운이 안 나가요. 약간 뭐 가위가 잘 눌리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거울 마주해서 내 전신이 보이지 않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.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나오시는 대로 바로 따다닥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, 적어서 네. 다 똑같진 않다는 거? 다 안 똑같아요. 개인마다 사주가 다 다르고? 그죠? 저는 사주로는 보지 않지만 나왔을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. 뭐를 하는데 면접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냐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. 뭘 알려달래. 근데 갑자기 뭐를 하고 가라고 그러는 경우 있어요. 무슨 색이 뭐를 하고 가라. 근데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나오니까 뱀띠 뭐 어떻게 애매해야 되는 그런 경우 좀 양해하고 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